안녕하세요. 품어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 유형은요.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여전히 이제 집합의 연산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겠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원래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부분집합의 생성원리 뭐였지? 예, 원소들의 선택 경우의 수라는 걸 잊지 말고 문제 풀면 되겠다. 그쵸? 별다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바로 문제 풀러 갑니다. 문제 전체 집합 U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있어요. U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U. 원소 6개 있네요. 이때 세 부분집합 ABC에 대해서 ABX에 대해서 집합 A가 이렇게 집합 B가 저렇게 생겼는데 주목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밑에 게 문제죠. AB는 이제 U의 부분집합이고 X도 U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한대요. B차 집합 A가 X에 포함되고요. 아 뭐야 이거 이상하게 선택했죠. B차 집합 A가 이거하고 X의 합집합이요. X고요. 독해된 걸 썼네. 그렇죠? 애교 A 합집합 X가 X예요. 그렇죠? 야 저렇게 두 개 합집합 맞죠? 예, 좋아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할까? 야 주목 해봐요. 자 얘랑 앞서 배웠었죠? 얘랑 합했는데 원래 합하면 얘보다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 않고 두 개 중에 한 개로 썰렁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와 누구 가네요? 요놈하고 요놈 간에는요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빨간 것과 노란 걸 합했는데 노란 게 나왔대. 누가 더 큰 거야? 당연히 노란 게 더 큰 거죠. 따라서요 이걸 어떻게 독해합니까? 이거를요 예. B차 집합 A가 X에 포함된다. 이거를 이렇게 독해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독해할 수 있어야 돼. 다음 A하고 X를 합했는데 그렇죠? A하고 X 합했는데 이것이 또다시 X가 됐다는 얘기는 뭐야 두 개를 합했는데 X가 썰렁 나왔어? 얘랑 포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A하고 X를 합했는데 X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 어떻게 독해? 예. A도 X에 포함된다. 이렇게 독해합니다. 그쵸? 됐어요. 그럼 봐. 지금 문제에서 집합 B가요. 집합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0 써볼까? 집합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0이고 집합 A는요. 집합 A는 주어져 있기를 마이너스 2, 0, 1 되어 있으니까 자 B에서 A를 긁어내 볼까요? 마이너스 0 긁어내면 마이너스 1 남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남죠?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집합 X의 부분집합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집합 A는 마이너스 0, 1이니까 이것도 X의 부분집합이야. 한마디로 X는 마이너스 1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X는 마이너스 0, 1도 반드시 가져야 돼. 그래 따라서 X라고 하는 놈은요 U의 부분집합인데 누구는요 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0, 1은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 있던 마이너스 2, 0, 1 하고요 일단 마이너스 1이요 얘네들은 반드시 집합 X의 원수여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가지 다음에 2하고 3은요 예. 여기 있던 U의 부분집합 X에 들어가든 말든 그건 2하고 3 마음이지. 따라서 두 가지 세팅 2의 4승 몇 가지입니까? 예. 4개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4개라고 굳이 얘기해 주자면 당연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이는 있는 상태에서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이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쵸?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이제 누구? 2, 3이 다 안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찾은 정답이거나 또는요 이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야? 2만 들어와 있거나 이 4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요 3만 있거나 4개가 다 있는 상태에서요 2, 3이 다 있거나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주관식 4 됐어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관계나 연산관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독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U의 분집합 X에 필요한 원소들 꼭 있어야 하는 원소들 또는 들어오면 안 되는 원소들을 파악해서 결정적으로 놓고 나머지 원소들의 선택 경우의 수로 집합 X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는가?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다음 문제는요 전체 집합 U가 또 이렇게 있는데 두 분집합 AB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 집합 B의 개수야. 이 작품도 쉽네요. 그렇죠? 볼까요?
다 간단간단해. 자, 유는요 마산부터 3까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원소 몇 개? 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7개가 딱 있는데 이때 집합 AB가 있어요. 근데 B는 아직 모르겠고 아, 집합 A는 알려줬습니다. U의 부분집합 A는요 예,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뭘 만족한데? A하고요 B를 합했더니 이번 합했더니 U가 됐대요. 자, 이걸 독해야겠죠. 그렇죠? AB를 합했더니 U가 됐대. 이때 이걸 만족하는 집합 P는 몇 개가 가능하냐? 집합 P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됐어요? 굿. 자, 이거는 독해하기는 이제 A랑 B랑 합해서 U가 되는 거니까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독해하자. U가 있는데 A하고 B가 있는데 그죠? 일단 집합 A는요 마이너스 0이요 마이너스 0이는 집합 A에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0이는 그렇죠? 다음에 집합 B는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죠. 얘 한마디로 지금 합집합이 U니까 이 바깥쪽은 왜 여기 이 바깥쪽은 공집합이죠. 절대로 여기는 원소가 들어가면 안 돼. 바깥쪽은요 공집합 아무것도 없어야 돼. 따라서 여기 또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이요 여기에 있거나 또는 여기에 있거나 또는 여기에 있거나 맞아요? 맞아. 따라서요 B는요 일단 B는 A에 지금 뭐가 있어요? A에 마이너스 0 2는 이미 A가 갖고 있으니까 집합 B를 합해서 U가 되려면 집합 B는 일단요 마이너스 0 2는 안 가져도 되죠. 마이너스 2하고 0 2는요 굳이 꼭 B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야. 어? 왜? 어차피 집합 A에 마이너스 0 2가 있으니까 B랑 합해서 U가 되려면 B가 꼭 마이너스 0 2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갔나? 그런데 합해서 U가 되려면 합해서 전체 집합이 되려면요 B에 반드시 있어야 할 놈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요 네 놈은요 집합 B에 반드시 있어야겠죠. 집합 B에 꼭 들어와 있어야 돼. 누구 여기 있던 마삼 빨간색 마삼 마일 1, 3은요 그래야만 얘네들이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만 요 놈하고 집합 A를 합해서 일단 U가 될 거 아니야. 됐죠? 이 중에 단 한 개라도 안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합 A에도 없고 집합 B에도 없으면 합해서 U가 될 수가 없잖아.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게 주고자 하는 거는요 집합 A에는 없고 집합 A에는 없고 집합 A는 없고 집합 U에는 전체에는 있지만 U에는 없는 원소들은 반드시 선택의 여지 없이 집합 B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몇 가지? 한 가지 알겠어요?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돼.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는요 이놈들은요 예. 어차피 집합 A에 있으니까 합해서 U가 되는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마이너스 2가 또 집합 B에 있어도 상관이 없죠. 왜요? 마이너스 한 번 더 있다고 해더라도 합해서 마이너스 2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0도 마찬가지로 B에 있어도요 여기 있으니까 아니 한 번 더 있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0, 2 즉 집합 A에 있던 원소들은요 집합 B에는 들어오든 말든 세팅 두 가지 이게 세팅돼서요 선택 경우의 수의 세팅 2에 3승까지 몇 개요? 8가지가 가능하겠다. 그렇죠? 따라 집합 B는 8가지 답 몇 번? 1번. 이해 갔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만족하는 걸 독해만 해내면 되는 건데 외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 U가 돼야 돼. 전체가 돼야 되는데 A에 이미 마이너스 0, 2가 있으니까 집합 B는 반드시 A에는 없는 것들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집합 A에 있는 것들은 들어오든 말든 그거는요 각각의 원소들 마음이죠. 그죠? 원소들 마음이니까 그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8가지가 쫘라락 존재하겠다 이거지. 그치? 됐어요. 지워버리고 다음에 앞서 배웠던 것들은 좀 이렇게 총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들이야. 어? 다음 문제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계속 같은 문제들이 반복됩니다. A, B, C, D, F요. 이번에 U가 있는데 숫자가 아니라 small A, B, C, D, E, F 이렇게 있어서 이때 집합 large A가 A, D, A, X는요 집합이 당연히 U의 부분집합이고 집합 A는요 A, D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A에서요 X를 긁어냈더니 A가 남았대. 많이 봤던 거지.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니까 잘 봐. 많이 봤던 거야. 뭐야 이거
A에서 X를 차집합 제거했더니요 손상되지 않은 머릿결 전혀 못 긁어냈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독해할래? 당연히 이렇게 독해야 돼. 공부가 돼 있다면요. A하고 X가 어떤 상태야? 아, 서로 소인 상태다. 이해갔어요? 그래야만 A에서 X를 긁어내봤자 A가 손상되지 않은 머릿결 됐습니까? 이해갔죠? 따라서 집합 X는요 U의 부분집합이면서 A와 서로 소의 관계야. 독해하기를 이렇게 바로 독해. 암기하는 게 아니야. 암기하면 망한다. 이런 것도 이렇게 막 독해가 돼야 돼. 이해한 상태에서. 독해가 돼 있으면, 이제 X는 어떤, X는 A하고 D를요, 절대로 원소로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여기 AD가 있으면 안 되잖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따라서 AD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따라서 얘는요, 너는 나가 있어. 한 가지. 너도 나가 있어.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야. BCEF는요, X는 지금 U의 부분집합이니까, 나머지 원소들 BCEF는요, 어? U의 부분집합의 X에 들어오든 말든, 두 가지. 세팅! 곱의 법칙, 2의 4승 16가지 오래 찾는 집합 X가 가능한 놈들이다. 이해갔죠? 공집합부터 집합 BC, EF까지 1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수월수월하는 이해만 하면서 사실은 다 똑같은 문제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야. 연산만 알고 있으면. 그죠? 원소들의 선택 경우의 수. 다음 문제. 전체 집합 U가 X바 X는요. 9 이하의 자유세. 그쵸? 볼까요? 9 이하 U가 있는데 U는 1, 2, 3, 4, 5, 6, 7, 8. 9 이하의 자유수니까 9까지 딱 포함돼 있어. 그쵸? 이때 집합 A는 1, 2, 3, 4. 집합 A가 1, 2, 3, 4. 다음 집합 B는요 3, 4, 5, 6. 집합 B는 3, 4, 5, 6. 집합이 조금 많아졌네요. 그쵸? 하여튼 뭐 부분집합 C요. C는요 예 6, 7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할 게 생겼어. 독해 X차집합 애교비. X차집합 애교비. X에서요 애교비를 긁어낸 것과 X에서요 비교 C를 합한 게 같대요. X하고요 비교 C를요 합친 게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치? 이때 집합 U의 부분집합 X는 이걸 만족한 X는 몇 개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쵸?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더 다 확정돼 있고요. 이거를 독해합시다 라는 얘기. 이걸 독해해야 되겠다. 독해. 그쵸? 독해해서 U의 부분집합 X 가능한 X의 개수를 구하라. 그치? 간다. 애교비를 알 수 있잖아. 애교비는 뭡니까? 얘랑 얘랑의 공통인 것 3, 4 따라서 얘는요 X에서요 3, 4를 제거한 집합입니다. 이 왼쪽에 있던 노란색 집합은 집합 X가 U의 부분집합 X가 있는데 X에서 3, 4를 긁어낸 그러한 집합이라고. 오른쪽은요 X하고요 합할에 누구를요? 예, B교C요? B교C. B하고 C하고의 뭡니까? 교집합이죠? 교집합은요 6요? 6? 예, 6 하나 있네요. 그쵸? 이걸 합한 것 파란색 얘는요 오른쪽 우변은 X하고요 U의 분집합 X하고요 6을 합한 집합이에요. 두 집합이 같게 되는 같은 그러한 X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치?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주모 잘 들어. 야 여기에는요 지금요 3, 4를 제거했어요. 그쵸? 3, 4를 제거해야 되는데 봐요. 여기 있던 X가 만약에 3하고 4가 있다고 해보자. 3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 3이 X의 원소라고 해봐. 원소면은요 왼쪽에서는 3이 공통이니까 차집합 긁어냈겠죠. 따라서 왼쪽 노란색에는 3이 있어 없어? 아니 X에 만약 3이 있다고 하면 3이 있었다고 하면은요 3을 긁어냈을 거 아니야. 공통이니까 긁어냈으니까 이쪽에는 노란색 여기에는요 3이 없겠죠. X에 3이 있습니다. 3하고 얘는 합집합이니까 3이 있는 놈인데 6하고 합하면 3이 여기 있겠죠. 여긴 3이 없겠죠. 3이 있겠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3은 절대로 X의 원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3이 집합 X에 3이라는 원소가 있었으면은요 여기서 좌변에서는 3을 긁어냈어요. 차집합 3이 없어져 버린 놈이 노란색. 여긴 3이 없어. 만약에 3이 X에 3이 있었다면 여기 3이 있어. 두공화대에서 성립할 수 없잖아. 따라서 3을 원소로 가질 수 없어요. 같은 논리로 4도요 X의 원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요? 만약에 X에 4가 있었다면 원소가 차집합 4니까 좌변에는요 4가 없어야겠지. 여기엔 4가 없어야겠지. 그지? 맞지?
사가 있었다면은요 합집합이니까 사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사가 없고 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두 집합.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사도 있으면 안다요. 아 이렇구나. 삼과 사가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 이걸 이렇게 독해할 수도 있죠. X에다가 지금 우변이 6을 합한 거기 때문에 6을 합했을 때에 예? X, 그러니까 이건 X보다 더 큰 집합이죠. 같거나 X에 6이 있다면 같거나 큰 집합이야. 그렇죠? 큰 집합인데 근데 여기는 3, 4를 제거한 거니까 3과 4는요 당연히 애초부터 없었어야 된다. 이렇게 독해도 좋겠고 어쨌든 3, 4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이게 성립하지 않아. 여기까지 됐지. 다음에 6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X에 만약에 6이 있었다면요. 어이씨, 6이 X의 원소라면 여기 6이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죠? 다음에 여긴 당연히 6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 갔으니까요. 그러면 6이 있고 얘도 6이 살아남으니까 성립할 수 있죠. 6이 X의 원소가 아니었다면요. 그렇죠? 6이 X의 원소가 아니었다면 여기 6이 없죠? 3, 4를 제거해봤자 여기 6이 없겠죠. 그렇죠? 6이 없겠죠. 여긴 6이 없더라도요. 6이 없었더라도 6을 합칠 거니까 얘는 6이 있잖아. 그러면 성립하지 않잖아. 따라서요. X는 반드시 뭐는 가져야 되는 거야? 아, 6은 갖고 있고 3하고 4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요거를요. 이 등식을 가지고 독해할 수 있겠네요. 이해 갔어? 정리하기를 X는 3과 4가 있으면 여기서는 긁어내버리고 여기서 합하는 거니까는요. 그럼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 따라서 3과 4는 없어야 되는 거고 원래 X에. 만약에 X에 6이 없었다면 6이 없다면 여기는 애초에 6이 없는 거야. 3, 4 긁어봤자 6이 없는 거고요. 여긴 6이 어차피 합해질 거잖아. 그러니까 6은 있어야만 됩니다. 원래 있었어야지만 6이 있고요. 합해서 6이 있고 합해봤자 6이 있으니까 6 합해진 거 흡수없지 X. 됐어요?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분집합 X의 개수는 끝났어. 왜요? 저 있던 1, 2, 3, 4, 5, 6, 7, 8, 9 중에서요. 3하고 4는요. 얘는요. 너는 나가 있어. 절대로 X 있으면 안 돼. 한 가지. 4, 너도 나가 있어. 한 가지. 6은요 반드시 집합 X에 있어야 돼. 6은 들어와 있어. 몇 가지? 한 가지. 나머지 1, 2, 5, 7, 8,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원소들은 들어오든 말든 이해 몇 순간이죠? 6순간이 빵빵 몇 개? 64개가 가능하겠다. 굿굿굿 됐습니까? 따라서 답을 얼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해 갔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항상 여기 있던 등호관계 연산을 이거 파악해서 아 왼쪽에 있던 이 노란색 집합 X에서 집합 3, 4를 제거한 요 집합과 파란색 X에다가 6을 합한 요놈이 갖게 되기 위한 조건은요 제한 조건은 X는 3, 4는 절대로 가지면 안 되고 X는 6은 반드시 가져야지만이 이게 성립할 것이다. 이건 결정돼 있는 거야. 3, 4, 6은 한 가지 나가 있던 들어와 있던 나머지 원소들 1, 2, 5, 7, 8, 9는요 UF인 집합 X 1, 2, 5, 7, 8, 9, 6개는 들어오든 말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6승? 예, 64가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워버리고 마지막 문제 가자.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해석하는 능력만 계속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치? 원리를 알고 있다면 해석 능력.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1, 2, 3, 4, 5, 6, 7 마지막 문제야. 자, U 1, 2, 3, 4, 5, 6, 7 이렇게 7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이거의 두 분집합, 집합 A는 2하고 4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집합 A는 2하고 4. 다음에 집합 B는 1, 2, 3, 6.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확정되어 있죠? 별로 무리 없이 뭐 확정되어 있고. 관건은 이거죠. 애압 X가 X야. 애압 X가 X고요. 이게 관건이죠. 다음에 B차의 교 X가 1, 6이야. B차의 교 X가, X가 뭐니까 이것이요? 1, 6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만족하는 집합 U의 분집합 X의 개수는 몇 개냐 했습니다. U의 분집합 이 X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그렇죠? 자 주목 갈까? 이거 이제 보이지? 두 개를 합했는데 두 개 중 한 개로 썰렁 나왔어. 그렇죠? 얘랑 얘랑 뭐가 있다? 포함관계가 있다. 따라서요 두 개를 합했는데 X가 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렇게 독해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독해 가능하죠? 두 개 합했는데 X가 됐다는 얘기 포함관계 A가 X에 포함되고 있구나. 얘는요 B차 A를 우리가 써볼까요? B에서 A를 긁어내 2, 4인데 2만 긁어내네. 그렇죠? 1, 3, 6 이게 뭘 말해? 이게 지금 집합 1, 3, 6입니다 1, 3, 6 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X가 있는데 이것이 1, 6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 X를 독해볼까요? 이 X요? 이 X는 자 이거와 교집합이 1, 6이 됐다는 얘기는 X에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는 거야? 떠들어. X는 반드시 누구 원소로 가져요?
1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교집합 1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아까 앞에 문제처럼 하나씩 따지는 거야. 6도 반드시 x의 원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집합에서 6이 나왔겠죠. 그쵸? 그런데 x에 3이 있으면 되는데 3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3은 x에 절대로 원소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왜? 3이 있다면 빰빰 여기에 3이 있어야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두 번째 식이 주는 건요 이런 제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집합 a가 뭐였어요? 2사죠? 따라 결론적으로 2사도 x의 분집합이니까 2도 x의 원소, 4도 x의 원소,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x 찾으러 간다. x는 u의 분집합인데요 지금 결정된 게 1, 2, 4, 6은 반드시 집합 x의 원소. 그렇구나. 여기 있던 1, 2, 4, 6은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돼.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뭔 말인지 알겠죠? 1, 2, 4, 6은 반드시 들어와 있고요. 3은 X에 들어오면 돼? 안 돼? 3은 절대로 X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 따라서 3은 넌 나가 있어? 한 가지. 그렇죠? 들어오는 것 한 가지씩 나가는 거지. 나머지 5하고 7 두 개 남았네. 얘네들은요 X에 들어오든 말든 들어오든 말든 2에 몇 가지? 2에 제곱까지. 따라서 가능한 X는 몇 개? 예. 네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얼마? 4. 주관식 문제 할 수 있겠죠? 응? 돌아와서 뭐 아무리 좀 복잡해져도 이제 연산이 우리가 다 앞선 게 포함관계라든가 연산이 이해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독해할 수 있어. 그래서 해당하는 전체 분집합 X 분집합에 도대체 들어오는 걸로 확정된 건 어떤 놈들이고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가만 구분해 내기만 하면은요 문제 분집합 X를 구성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돌아와서 자 이번 유형은요 시험에도 곧잘 나오고 그 다음에 앞서 공부했던 분집합의 생성원리 또는 두 집합 간의 포함관계 또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반 집합 연산들에 대해서의 사집합,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어 있는가를요 통째로 한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골 출제 대상이고 반드시 앞선 공부를 차분차분 잘 해봐서요 이 종합적인 유형들을요 수월수월하게 정복해낼 수 있기를 바래.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